내가 현역 때는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. 한 3주 안에는 무조건 베스트 몸이 될 수 있게끔 항상 몸을 스탠바이해가 있었어요. 네네. 아, 만나 뵈면 한 물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선수 시절에 그 운동량이 엄청나셨다고 들었어요. 오전에 웜업 운동이 풀업 50세트라는 그런 얘기도 혹시 들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죠? 아, 진짜 그랬어. 그때 내가 세계대회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99년대 이제 세계대회 나가게 될 기회가 갑자기 주어진 거야. 네네.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9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. 아침 8시에 탁 나오면은 밤 한 11시, 10시 정도 되어 들어가는데 그리고 50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로 막 죽기 살기로 하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8시간, 유산소 1시간, 그다음 선텐 2시간. 선텐할 때가 쉬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선텐할 때 그 햇볕 선텐할 때 누워 있는 거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. 그렇죠. 감이 안 오는데 저도 운동을 제일 많이 했던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 정도로 해봤던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돈 주도 못해. 그때는 시합 나갈 때 비행기 탈 때 입술 다 터져가 있었어.